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저희가 우연히 그 강원도에 갔다가 그 화천을 가게 됐는데요. 그때 어떤 강원도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힘이 좀 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떻게 그 제작사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좀 급하게 영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소는 뭐 그런 의도로 로케이션을 했고요. 이 영화는 사실은 치매라는 영화가 중점을 이루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그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몇 초 사이의 현기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그게 중점을 이루는 영화가 아니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현기증이라고 했고요. 거기서 이 순임이라는 여자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거기서 치매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가 되고 그 중심 그 붕괴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거죠. 사실 의도치 않아도.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정말 몇 초 되지 않은 그런 현기증으로 이렇게 붕괴될 수 있을 만큼의 나약함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침묵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도가 있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송일국 선생님 먼저 질문 드립니다.